자, 지금 등장하는 선수는 일본의 하야카와 선수입니다. 역시 16살의 어린 선수고요. 예선 순위는 7위를 기록했습니다. 네, 이 선수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떠오르는 신예고요. 네. 지금 이 선수 코치가 우리 소년제 선수의 코치인 리토르드바 코치한테 같이 지금 네. 네, 훈련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. 지금 이 선수 그렇군요. 굉장히 체격 조건도 좋고 유연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억해 두셨다가 좀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신체 조건이나 유연성은 굉장히 뛰어나죠. 네, 일본 선수치고 정말 좋은 케이스인데요. 네, 지금 아직은 뭐 기량이 우리 소년제 선수에 훨씬 못 미치지만 네. 이제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리듬 체조에서는 신체 길이나 뭐 조건들이 유리하려면 어떻게 되나요? 뭐 그게 뭐 점수를 좌우하지는 네. 않지만요. 그 선수들의 다리 각도나 크기, 선수들의 움직임의 크기 같은 게 굉장히 예술적인 부분에서나 난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선이 긴 선수들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. 하지만 그게 뭐 점수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닙니다. 네. 선수들이 체중 관리를 하는 이유는 리듬 체조가 순발력이라든지 또 스피드를 많이 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. 네. 네, 그렇죠. 뭐 그런 체격이 점수를 좌지우지하는 요소는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 보시면 다리 각도, 든 다리 각도에 따라서 난도가 달라지는 종목이거든요, 저희가. 네. 그러면 이제 선수가 비대해지거나 체중이 늘었을 때는 각도가 잘안 나오겠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몸 관리가 약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. 신수희 선수도 선수 시절에 그몸 관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죠. 네,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운동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유지가 잘 네. 되다가 부상을 한번 겪고 난 이후로 체중이 증가해서 좀 많이 고생을 했었습니다. 네. 뭐 우리 신수진 선수인데 유연성이 워낙 뛰어나서요. 그게 뭐 난도에는 뭐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. 네. 점수 보겠습니다. 16.917로 토탈 합계 49.600을 받는군요. 일본의 하야카와 선수였습니다.